매립장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혐오 시설 중 하나였죠. 그런데 이런 매립장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미래 에너지를 만드는 곳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수소 연료 발전소로 탈바꿈한 서울 상암동에 김재건 국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강에 있는 난지도 제방 축조 공사가 기공됐습니다. 노임 소득 사업으로 실시되는 이 공사는 난지도와 마포구 성산동 사이를 흐르는 셋강을 매립하고 제방의 도로를 통해 1978년부터 1993년까지 15년 동안 서울의 쓰레기가 모두 모인 난지도 매립장입니다. 높이 95m의 쓰레기 산 위에 흙을 덮고 나무를 심은 지 어느덧 25년. 이젠 1,400여 종의 동식물이 사는 생태공원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상암동 노을공원 안에 있는 수소 생산시설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이 바로 수소를 만드는 곳인데요. 그 공정이 과연 어떤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을공원 높은 곳에 위치한 표죽공으로 쓰레기 속에서 나오는 가스를 모읍니다. 메탄가스가 반이 넘는 매립가스는 열분의 과정을 거쳐 99.995%의 순도의 수소로 바뀝니다. 쓰레기 매립기에서 이제 매립가스가 나오면 그 매립가스를 우리가 모읍니다. 95% 이상 된 바이오가스라고 물하고 반응을 일으켜서 수소를 만드는 계질 기술입니다. 매립가스로 청정 에너지를 만드는 상암 수소 스테이션에 베트남 공무원들이 견학을 왔습니다. 쓰레기에서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 시설은 외국 공무원들의 서울 견학 코스의 하나입니다. Today we have a visit to this facility. I'm very impressed with your technology. I can say that Korea is one of the country in the world who are leading in saving the environment. So let's go green and save the planet. 생산 시설 바로 옆에 있는 충전소. 수소차 운전자들은 한 번 충전으로 600km 이상을 달리는 친환경 에너지에 만족감을 나타냅니다. 엄청 조용하고요. 연비도 좀 좋은 것 같고 대기질 개선에도 상당히 좀 제가 기여한다고 생각해서 엄청 자부심 있게 타고 있습니다. 매립가스를 이용한 수소 생산 기술이 점점 향상되면서 다른 쓰레기 매립지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30년 이상 된 쓰레기에서 이렇게 수소를 만들어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원에 수소 에너지까지. 오래된 쓰레기 매립장이 친환경 녹색 에너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김재건입니다.